남인호 소장님께서 우리 투자하다 보면은 빠져들기 쉬운 그 유혹인데 물타기에 대해서 오늘 참 여느 때와 달리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네. 그런 우리의 또 투자 관행이죠. 자,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음식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음식료 세트의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상준입니다. 아, 네. 우선 뭐 저기 음식료 이제 업종이나 종목 이제 따지기 전에 한번 요 최근에 네. 이 곡물가. 네, 네. 옥수수, 뭐 대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한 10년 내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네. 2012년 그때도 꽤나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고 또 밀도 궁금하고요. 우크라이나. 네. 예, 요 곡물가 현황 한번 짚어주시죠.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가격이 위치해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가 사실 터지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었고 그때 사익도수가 급감했다가 회복하는 사이클에서 곡물 수요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20년부터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지속이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반구 작황이 작년 말, 올해 초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네. 이런 사태들이 겹치면서 글로벌 곡물 공급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졌고 최근에 미국 파종 면적 예상 서베이를 보면은 올해 공급은 크게 늘 것 같지 않고 게다가 겨울밀 작황, 지금 4월부터 미국 겨울밀 작황이 나오고 있는데 작황 데이터도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공급망 불안은 지속되고 있고 작황 불안까지 겹쳤고 또 전쟁 리스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 보니 곡물가 상승세가 좀 쉽게 꺾이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5월 한 말부터 미국의 중요한 작물들의 작황이 나옵니다. 옥수수, 그다음에 대두, 곡밀 이런 것들 작황이 나오는데 이 작황에서 큰 개선이 없다면 사실 당장은 좀 단기간에는 곡물가가 안정화되는 것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에그플레이션에 자극하는 이슈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5월 네. 말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역시 네. 잡히기가 쉽지 않은데 최근에 보면 테마를 형성하면서 이제 음식료 내에서도 수산, 뭐 육계 네. 이런 네. 쪽이 좀 태격적으로 네. 움직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전통 음식료 섹터들도 네. 좀 조정 이후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 네. 섹터 내에서도 워낙 이제 다양하니까 네. 어느 쪽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난 연초부터 봤을 때 한 3, 4개월 정도의 구간을 놓고 본다면은 리오프닝 수혜주가 주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류나 음료,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유통 뭐 이런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아웃퍼폼을 했고요. 롯데칠성이 뭐 최근에 18만 원, 19만 원 도달했고 화이트실로도 한 3만 6, 7천 원 CJ 프레시웨이도 지금 4만 원을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저희는 리오프닝 수혜주들의 실적 개선이 돋보일 거다. 그리고 그동안 눌려왔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종의 좀 축적된 소비가 쏟아지는 수요의 서프라이즈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의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일부 실적의 어떤 개선의 포인트들을 좀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관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하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원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네.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 원재료 투입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을 잘 전가할 수 있고 그 전가를 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저희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곡물가가 제법 올랐고 네. 이게 또 작황을 보나 국제 정세를 보나 당장 이렇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마트를 한번 가보든지 특히 편의점 가면서 느끼는 게 네.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던 뭐 과자 종류, 음료 종류 할 것 없이 계산하다 보면 흙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일종의 그 늘 하던 습관 내지는 늘 먹던 거라서 아 올랐구나 하면서도 가긴 갑니다만 이게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원가 부담을 갖다가 네. 이 음식료 업체들이 계속해서 이 원가 부담 하에서도 가격 증가와 실적 개선 내지는 뭐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
소비자 저항을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자꾸 오르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아무래도 식료품은 뭐 사실 이게 가격 변화에 수요가 그렇게 민감하게 변화하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보고 있고, 가격을 전가한 만큼 어느 정도 이익을 지키거나 향후에 원재료 가격이 조금 안정화될 때는 이익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 2011년부터 12년에 가공식품 물가가 한 5에서 6% 정도 올랐고, 전체 한국 가공식품 네. 물가고요. 13, 14년에 한 3에서 4%, 15년 이후에 계속 1%대의 물가 상승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좀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까지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어떤 큰 저항은 저희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가장 아마 시장의 투자자분들이나 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 걱정을 하시는 건 아마 외식에 대한 네. 수요를 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식이 아무래도 저희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가공식품 제품보다는 단가가 높고 경기에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눌려왔던 외식 수요들이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물가 상승에 따른 저항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 정도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저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네. 그런 소비 위축이 제한적이고, 외식 물가에 있어서도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이를 상쇄할 것이다 네. 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밥상 물가가 정말 체감이 되거든요. 조금만 네. 사도 예전에 이만큼 샀을 때 그 감안을 하면 가격이 정말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근데 네. 하반기에도 결국 곡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또 인상에 대한 네. 기대감보다는 가능성이라고 네. 하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면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반영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도 같이 가져가게 될까요? 일단은 뭐 가격 인상이 될 거냐,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게 어떻게 반영할 거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격 인상은 저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부담이 되는 거라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2006년에서 2008년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07년부터 9년까지 가공식품 물가가 연속적으로 굉장히 높은 CPI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품목별로도 2년 연속, 뭐 3년 연속, 뭐 올해 뭐 하는 건 뭐 4년, 5년 연속도 CPI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2011년, 12년에도 그 전해, 전전해에 이제 곡물가 많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가공식품 물가 많이 올랐고, 뭐 2, 3년 연속 가격 인상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회사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익을 방어할 거라 보고 있고요. 시장은 그거를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으로 반영할 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익은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될 때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이 움직이고, 나중에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움직이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가공식품 국내 물가 상승률이 3%를 상회했을 때는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대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는 거의 뭐 5에서 6% 정도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5%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있고, 만약에 현재 이 원재료 가격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하반기에 재차 가격이자 한다면은 내년도 물가 상승률도 5%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리오프닝 효과 리포트에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 뭐 반짝 이러다 마는 게 아니고 네. 길게 간다 죠. 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일단은 그 리오프닝이라는 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채널 믹스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어떤 식료품을 소비하는 채널의 변화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데, 저희가 술을 먹는 총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기보다는 이제 가정보다는
식당보다는 가정에서 조금 음용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쪽에서 구매하는 게 좀 더 늘어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식당이나 어떤 뭐 주점 이런 쪽에서 이제 구매하는 게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수요의 변화에 대한 지속성을 조금 길게 느낄 유인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언택트 때랑 조금 다른 점은, 언택트 때는 이제 2020년도죠.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처음 오고 집에 다 묶여서 가공식품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이제 좀 지속성이 생각보다는 뭐 길지 않았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좀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Q의 성장만 있고 P의 모멘텀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Q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두 자릿수 대의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반드시 뭐 리오프닝 모멘텀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전사 매출 성장률 관점에서 조금 더 길게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탑픽을 꼽아봐야 될 텐데, 사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결국 리오프닝의 포인트를 두고 가격의 전가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쪽에서 보실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을 음식료 섹터 안에서 좀 주력으로 보세요? 일단은 저희는 뭐 아까 리오프닝 수혜주는 뭐 말씀드렸던 뭐 하이트젤로, 롯데칠성, 뭐 프레시웨이, CJ 프레시웨이 이런 회사들이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밸류에이션 편한 종목을 좀 찾으시는데, 상대적으로는 좀 지금은 프레시웨이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뭐 1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수요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좀 업사이드가 저희는 남아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셋 다 있고요. 이어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좀 주력으로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전가력, 그리고 가격 전가력이 발생했을 때 높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결국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려면은 이제 시장 지배력, 결국이 가격 전가력이고요. 그거 대비 회사가 내고 있는 국내 법인의 수익성이 낮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가 저희는 농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식품 회사들이 국내 법인들이 뭐 한 5에서 6% 영업이익률, 조금 잘 나오는 회사들은 한 8% 정도 나오는데, 농심은 이제 그동안 그 라면 쪽에서 워낙 그 저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4% 국내 법인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실적이 좀 약했었는데, 이번 사이클은 저희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가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4,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 중저가 간편식의 어떤 공급 증가 이런 게 좀 저희는 좀 둔화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외식 물가가 올라가면서 간편식의 가격대도 조금 프리미엄 혹은 뭐 밀키트 이런 쪽으로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그게 배달 음식 시장에서 올라오는 수요로 좀 소비자들의 원하는 바가 좀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중저가 간편식에서의 신제품 공급이 좀 제한적으로 일어나면서 라면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힘들이 좀 강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 곡물, 주요 곡물 중에 지금 밀 쪽이 굉장히 또 원가 많이 올랐고, 제분 업체들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라면 가격 인상이 일어나면서 농심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저희 섹터에서 수급이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결국 시장이 뭔가 좀 더 밸류를 높게 쳐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농심은 이제 글로벌 확장성, 특히 미국 시장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하반기에 농심을 좀 주목하자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오리온도 이렇게 꿈틀하고 하는데, 이 농심이나 오리온 다 중국 내 공장이 있죠? 맞습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그 봉쇄 상황에서 일단 뭐 저희가 어저께 오리온 1분기 실적 발표, 3월 실적 발표가 있었고, 저희도 오늘 뭐 아침에 자료로 좀 코멘트를 했는데, 4월 13일부터 상해 공장이 정상 가동이 재개가 되었고요. 아마 뭐 회사별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상 가동이 된 곳도 있고 조금 미진한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관련된 방역 정책, 지역 봉쇄가 어쨌든 시간을 계속 지나고 보면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화가 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 사람들의 이동이 살아나면서 소비가 재개될 수 있다. 저희가 과거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지역 봉쇄를 강하게 걸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내식 수요가 폭발하면서 매출이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정부가 봉쇄를 걸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죽어버렸고 심지어 이커머스 쪽에서의 수요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봉쇄들이 완화되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 수요가 올라오면서 매출도 좀 회복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음식료 섹터 내에서 농심을 비롯해서 또 리오프닝 수혜주로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그리고 CJ 프레시웨이까지 또 픽 종목으로 꼽아주신 만큼 투자하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에 대한 전략,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